그러면 대표님은 그 아내분과 우리 송경아님과 데이트할 때 이런 거 좀 자주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해외에 있었든 아니면 경아가 해외에 있었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완전 장거리 커플이었네요. 네, 이런 찬스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긴 아쉬운데 근데 경아가 요리를 잘해서 네.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건도 보면서 먹는 것도 좋은데 네. 그냥 경아가 만드는 음식 먹어도 충분히 그럼 혹시 막 이름도 너무 부르기 로맨틱하잖아 경아. 요리 반한 거 중에서 한 게 있는데 어떤 음식이었나요? 그 우리 언덕 위에서 살아서 그날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못 나갔어요. 아, 레스토랑 못 갔구나. 네, 그래서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둘 다 너무 배고픈데 그때 손칼국수를 만들었어요. 잠깐만!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네, 직접 이렇게 쳐가지고 막 치고 수타면을 만들었다고요? 와! 모르겠는데 정말 거기서 보면서 와 진짜 반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친구랑 내가 미래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도 하신 그때서부터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날 눈이 잘 왔네. 네.